김우유의 비일상 같은 일상 브이로그. 오늘은 사람이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떠난 여행에서 구독자를 만나버리는 이야기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쇠질을 하러 왔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오는 헬스장이다. 진짜 오랜만에 힙스러스트 150kg를 들었다. 데드리프트도 얼른 다시 세 자릿수를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덕분에 덩치는 커졌는데 약해져서 서럽다. 가자. 사람이 해주는 밥이 그리워가지고 식사가 나오는 민박을 예약했다. 집 나온 지 9년.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준 밥이 먹고 싶은 거는 진짜 손에 꼽는데 오늘이 그랬다. 일본 주유소에서 바이크를 대하는 방법. 가솔린 튀지 말라고 이렇게 막고 넣어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섬세한 주유소는 진짜 오랜만이다.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줄이 진짜 길다. 짐을 내던지고 한 시간을 기다렸다. 오늘 점심은 생선가게가 운영하는 해산물 덮밥 카이센동 전문점이다. 경건하게 카이센동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김우유의 선택은 특산 카이센동 1800엔이다. 드디어 왔다. 바다 냄새 가득한 카이센동이다. 오나카 스이타. 이타다키마스. 메쩌 오이시. 고치소사마데시타. 김우유가 먹은 카이센동이 이날 마지막 카이센동이었다. 배도 부르겠다. 바닷가에 왔으면은 바다에 가야지. 소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빛이 예쁘다. 일본어로는 코모레비라고 하는데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서 김우유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어 중에 한 개다. 짠! 바다에 도착했다. 조용한 시골 바다다. 부츠랑 자켓을 벗어 던지고 이제 바다에 들어갈 시간이다. 하루 종일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뒹굴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바다에서 하루를 보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민박으로 출발했다. 근데 그 전에 잊으면 안 되는 거. 술. 새로 나온 맥주랑 빠뜨릴 수 없는 컵사케다. 이거는 사가 지역에서 만든 쌀로 만든 사가의 술이다. 아, 빨리 가서 먹고 싶다. 여기가 오늘의 집이다. 근데 오토바이가 한 대 더 있다. 엄청나게 깨끗한 VTR이다. 주차하고 있으니까 집에 아기가 나와서 반겨줬다. 옆에 VTR보다
김우유 CBR이 더 잘생겼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そうだっけ?私見てないからわかんないな。似てる?似てる? 대답 없는 치킨 친구들. 알콜 소독은 애기가 직접 해준다. 체온도 재고 멀쩡한 김우유는 먼저 맥주를 마셨다. 손님으로 보이는 아저씨한테 VTR 아저씨 거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셨다. 뭐 타고 왔냐고 하시길래 CBR 600RR 타고 왔다고 하니까 혹시 유튜브에 그 사람 아니냐고 알아채버리셨다. 오늘의 술이랑 오늘의 집밥이다. 아저씨는 도쿄에서 혼자 여행하러 오셨는데 진짜 우연히 여기서 만나버렸다. 사람이 만들어주는 밥도 먹고 사람들 속에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타이완의 스위츠인데. 좀 아けちゃっていいですか? 아무도 술을 안 마시는데 김우유만 주구장창 술을 마셨다. 이날은 평소보다 술이 더 맛있었다. 시가 됐었게. 아, 지금 이시카와가. 여기 지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를 시켰어. 몰라요. 일본 전국 일주를 계획하고 있는 김우유한테 아저씨는 열심히 추천을 해주셨다. 그렇구나.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저씨는 아침 일찍 먼저 떠나셨다. 오늘의 아침밥. 집 앞에 치킨 친구들이 아침에 갓 낳은 달걀이다. 근처에서 재배한 현미밥에 올려서 간장을 살짝 떨어뜨려준다. 사이코노 타마고 가케 고한다. 이따다키마스. 분명 혼자인데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다.